다음 분 다음 한번. 분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네. 진짜 이분도 굉장히 리얼한데요. 아, 그럼요. 많이 진짜 제대로 예. 느끼셨더라고요. 아. 아. 아, 너무 재밌다, 이거. 그러게요. 콜센터 너무 오랜만에 콜센터 진짜 열어가지고. 재밌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 밤에 진짜 너무나도 리얼하게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아우, 진짜. 아니, 뭐, 네. 혹시 어디서 살고 누군지 좀 밝혀줄 수 있나요?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니, 이 신제품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이 콜센터를 열면 썸라이더 가족분들에게 너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원숙 또 고객님께서는 특히 이 워시를 도대체 뭘 느끼셨는지 그냥 내 느낌 그대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느낀 것만 두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두피에서 이렇게 냄새가 좀,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아도 좀 냄새가 조금 오후경 되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정수리에다가 살짝 이제 발라놓고 한 10분 있다가 이제 그거를 문질러 보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 정수리를 위해서 오후가 됐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래. 그래서 됐구나. 제가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샤워를 하면서 이걸로 머리를 감았어요.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첫 번째는 향이 너무 좋고, 어제처럼 10분 전에, 머리 감기 10분 전에 머리에다가 살짝 풍방을 떨어뜨려서 머리 정수리에다 이제 또 발라놨어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감았더니, 이제 지금 저녁이잖아요. 냄새가 하나도 세상에. 정말 이거는, 대박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 머리를 이렇게 말렸을 때, 이게 그 샤워를 할때 향기도 너무 좋지만, 말랐을 때, 이 머릿결이 이 찰랑찰랑. 부드러워진다는 거는, 파리가 와서 이렇게 지나가다 떠나는 거거든요. 정말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눈을 수술을 했어요. 안과적으로 수술을 해서 이제 그 물티슈 화장솜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세안을 하거든요. 저녁에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받았을 때 물티슈로 이제 얼굴을 먼저 청결하게 닦은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거 갖다가 이것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얼굴에 이제 전체적으로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한 2, 3분 있다가 이제 막 문질러 준 다음 그다음 또 이제 물티슈로 이용해서 여러 번 닦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전에 영양 크림을 바르고 잤어요. 나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제 얼굴이 샤방샤방 하더라고.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눈을 물을 못 대니까 세상에 물티슈를 이용한 세수인데 우리 그 워시를 이용했는데 그렇게 좋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고객님들은 세수를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못 하실 것 같으신 분들.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저처럼 뭐 이렇게 수술을 해서 이런 분들은 정말 정말 이거는 필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제가 귀찮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네요, 진짜. 저는 강추예요, 강추. 오, 진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아우, 그리고 또그 밤에 대한 그 굉장히 좀 밤은 어떻게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는 밤 갔다가 여러 가지로 좀 테스트를 했어요. 첫 번째는 목에다가 제가 목이 너무 힘들어서 목에다 바르고 있을 때 목이 제 목이 그 레고처럼 돌아가더라고요. 레고처럼 돌아가는 제 목을 보고 제가 너 진짜 신기하구나 정말 그렇게 놀랬고 그러면 그다음에 뻣뻣했던 목이 돌아간 거죠? 목이 안
들어왔어요, 제 목이. 완전히 목이 안 들어와서 수술하면 너무 아프고, 옆에도 아프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거는 이튿날, 발을 계속하고 이튿날째는, 네. 아, 레고? 제가 레고를 생각했어요, 장난감 레고. 그렇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네요, 세상에. 아,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또 이렇게, 이거는 여성분들한테 좀 추천을 제가 강추를 좀 하고 싶어요. 네네네. 네, 네. 뭐냐면 저는 잘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접히는 부분, 사람 몸이 접히는 부분마다 다 발라보시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한번 느끼시면, 이거 부인과 쪽으로는 너무너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는 부인과 쪽으로는 제가 이렇게 부인과 쪽으로만 딱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표님이 이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성들의 정말 여성분들은 잘 때 꼭 한번 하트분이에다가 바르고 자라는 거 림프죠. 림프 바르고 주무셔 보라고 하고 싶어요. 강추. 아침에 수분 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혹시 고객님 죄송한데 수술을 하셨다는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수술이었나요, 눈이? 눈이요? 네. 저는 백내장에 이제 양쪽 다 녹내장이라고 해요.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녹내장이 가로세로 반반을 지금 가린 상태예요. 그래서 세수를 함부로 못 하시는 와중에 워시가 나왔네요. 네. 아유, 참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고 많은 분들에게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정말 이거는 이거는 바디워시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추천드리고 싶네요. 정말. 네, 알겠습니다. 괜히 이 밤에 또 이렇게 리얼하게 전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정말 선물 챙겨서 꼭 드릴게요.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 정말 진짜 네. 제가 강의했던 그 이상으로 진짜 직접 느끼신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참 진짜 이 지금 바디원 씨가 지금 얼마 안 남고 다 팔렸대요. 그 와. 얘는 이미 품절이고. 얘는 이미 품절이고. 그러니까 진짜 이 썬라이더의 이 신제품은 너무나 핫하고. 근데 제가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사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딱 사람들이 한 말씀씩 해줬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제품이 있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썬라에 대해서 금액이 저렴하냐. 이거 23,000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니까 특히 헬스장 가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 그렇죠. 한 번에 해결되니까. 아니, 언제 그래서, 헬스장 가서 뭐 샴푸 챙기고 뭐 가려 귀찮잖아요. 진짜 아까 여기 고객님 말씀을 맞잖아. 머리가 찰랑찰랑한 느낌. 근데 저도요 오늘부터 완전 이걸로만 하고 왔거든요. 저 이거 지금 워시 나온 뒤로부터 클렌징 하나도 안 해요. 이걸로만 안 돼. 진짜 제가 너무 작아졌어. 모르겠어. 저 이거 발라가지고 이 턱 맨날 하잖아요 제가. 그때 그 턱 깎았다는 그 소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턱을 깎고 계십니다. 제가 곧 있으면 저희가 성형외과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나도 턱을 깎고 싶다. 그래서 턱을 깎기 시작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김봉사님도 엄청 날아간 거 아시죠? 저는 깎고 있습니다. 엄청 날아가고 지금 우리 여기 안양 고객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여자들은 림프가 접히는 부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런 데다 그냥 바르고 주무셨대요. 근데 아침에 그 일어나니까 부인과 쪽으로 그런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참 본인의 그 치부인데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간절하셔서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강의도 했지만 림프 쪽으로 순환이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세요. 정말 우리들이 늘 마사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잘 뭉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그래서 이거는 요즘 이 시대에
너무나도 기분 좋은 제품이 아닌가. 홈케어입니다, 홈케어. 진짜 대박 제품이 네, 아닌가. 진짜. 저는, 지금 당장 네. 몸이 쑤시고 힘든데, 지금 마사지를 못 가, 새벽이고. 홈케어입니다, 홈케어. 맞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해주고, 네. 바로 불편한 네. 곳을 해주면, 네. 진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네. 썸라이더 사업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정말 대단한 제품이에요. 네. 저는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놀랐어요. 이 제품 보면서.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짱이고요. 짱입니다. 이 우수한 이거는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죠. 누구도. 그리고 갓난아이가 쓸 수 있으니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아무튼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께 우리가 네. 소정의 선물 네. 드리기로 약속하고요. 네, 네.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께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네, 감사드리고 아마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신제품에 대한 이 느낌을 계속 콜센터로 들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 문의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네. 너무 대단한 제품이다. 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혹시 내 네. 경험도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또 선물과 네. 함께 네. 경험을 이렇게 공유하도록. 근데 선물은 밝히지는 않으나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소정의 선물이니까 네. 꼭 받아주시고 네, 네 꼭 좋은 얘기 있으면 네. 저희 콜센터 네. 연락해 주시면은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강의 마쳐볼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